다음 주에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격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를 맞아 첫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석재 천문학 박사님을 모시고 25차 포럼의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허락해 주신 박석재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천문 현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조직과 문화를 소유하고 천문대가 있었던 훌륭한 고대 국가임을 밝혀주신 박석재 박사님의 강의와 함께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시국을 뒤로 하고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 걱정의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절실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눈부신 아침에는 온 누리를 비추고 천지 자연의 숨결 속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념의 산물로 강대국의 틈바기 속에 한맺혔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의 어를 되살려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유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간에 평안과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교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평상시에는 내빈 소개와 내빈 축사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석재 박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의 열정을 쏟고자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그 허신영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김월상 고문님 뭐 오신 분들 소개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박석재 박사님을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청 문자에도 공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천문학자 박석재 박사님은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 천문학과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계 초대 회장을 맡아서 10만 천문 동호인을 양성하셨습니다. 47세 나이에 차관급인 한국천문연구원 3대, 4대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문학자로서 개천혁명을 위하여 개천가를 만들고 개천기를 쓰고 있으며 미래로 가는 나라사랑협회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회 미사협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 강의가 있기 전에 전국에서 이제 매스컴이나 우리 역사계의 많은 민초들이 초청이 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해 주신 박석재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다들 안녕하십니까? 한사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강연까지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연 시간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더니 뭘 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여튼 한 2시간 반이나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또 오늘 대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
최대한 사실 저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뭐 오신 초보자들 분들한테 설명하는 수준에서 강의를 할 테니까 혹시 좀 너무 쉬운 얘기를 하더라도 좀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천문으로 개천을 말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제일 맞는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금방 생각날 것 같은데 좀 한 일을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하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도 하고요. 하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종합편입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잘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뭔가 자꾸 공명이 되는데 소리 안 들리세요? 예. 제가 정유년에 태어났는데 올해 정유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한참 어른이지만 이제 제가 아직 그렇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해갑을 맞이해서 뭔가 공명이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실 텐데 보이잖아요. 예. 아니 제가 말을 못 뒤에서 찍찍거리니까 제가 예. 예, 하여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학업 때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닐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전형적인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과 우주를 공부하는 것이 팔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다 반대했어요. 제 부모님, 선생님들 너 이거 해봐야 나중에 돈도 못 벌고 권력도 없다. 너 좀 똘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다 어른들이 다 말리셨고 제가 해갑이 돼서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모르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자리에 감히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그래도 60년을 헛살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순탄하게 자라서 저는 뭐 육군 병장 제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공명. 근데 제가 여기서 보이니까 예. 저 파워포인트 앞에서 강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리니까 지금 녹화도 뜨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낫겠죠? 테스트. 예. 그러세요. 여기서 해볼게요. 예. 자, 그냥 이제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저 뭐지 저 당나귀 들고 가는 저 부자 간 얘기 같네 자꾸.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 하기로 했다 그러면 안 믿는 것 같아서. 근데 마침 제가 다행히 옛날에 어렸을 때 만들었던 천문학 책을 안 찢어버리고 세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66년, 67년에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아는 그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전과 베낀 건데 아는 척 하려고 그때 배우지도 않는 영어로 제목을 쓰고 한자로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 채자를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주 그리기 힘들더라고요. 채자가 복잡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저 황우석, 안철수 그분들 다음으로 아마 과학기술자로서는 제가 고등학교 국어책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성출판 국어교과서에 나온 제 모습이고요. 저는 뭐 다른 재주는 없는데 음악은 조금 타고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래 들으면 뭐 개명 알고 반주 알고 뭐 조음김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단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라고 창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요인원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천문반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은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남두육성 같은 건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남두육성을 찾을 수 있는 인구가 아마 그래도 한 이제 10만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초대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거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이렇게 시골 분들하고 우주 얘기하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저쪽 정읍 어디 동이마을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와서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천문학자로서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천문학자의 길을 걸어도 저만큼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후배들이 저보다 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강의를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냥 말로만 주로 하나 봐요. 이게 화면이 지금 너무 많이 잘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사람이 서 있는데 선생님들 나눠진 그 인쇄물이 있나요? 여기 이것도 건너뛴 것 같은데, 예, 그 인쇄물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호주가 같이 안데스 산맥에 세우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지금 보통 지름이 10m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거 하나가 지름이 8.4m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7개를 조합해 놓으면 25m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축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거보다 몇 년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4년 정도 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망원경을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게 아마 여기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2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신라가 첨성대를 세웠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이 망원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나라 천문대장을 6년 했기 때문에 천문대장이 할 일은 천체 망원경을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첨성대를 세웠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 이름이 GMT입니다.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입니다. 뭐 우리가 10%밖에 지분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정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망원경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여기 자동차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22층 높이가 넘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자다가도 웃어요. 깨어나서. 그리고 꿈도 많이 꿉니다. 제가 요 밑에 서서 이걸 올려다보고 그 느끼는 그런 꿈도 꾸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주를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뭐 전혀 그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팔자가 참 기구하더라고요. 제가 천문대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고급 정보를 얻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예, 우리 조상님들의 그 우주론이나 이런 것들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무심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모르고 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제가 아주 그냥 가까운 데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애경사가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부주할 때 4만원, 6만원, 8만원 내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짝수를 안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 3, 5, 7, 9가 하늘의 숫자예요. 천수고 2, 4, 6, 8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명절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서 제가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이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명절입니다. 홀수만 이게 좀 속되게 말해서 1땡, 3땡, 5땡, 7땡, 9땡이 명절이고 2땡, 4땡, 6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날, 삼진날, 단오, 칠석, 중양절이 우리나라 5대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복도 전 지금까지 한 서너 번밖에 안 입어봤는데 왜 남자는 바지를 자꾸 묶나?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천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천하의 무식한 옷이 여기 묶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복들은 전부 다 남자 옷엔 단추밖에 없어요. 여기 묶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천계를 받고 끈을 묶어서 지기를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옷은 저고리나 뭐나 묶어서 천계를 막고 치마를 벌려서 지기를 받게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문화라는 게 뭡니까? 그런 어떤 그런 룰을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모든 것을 아마 먹는 거, 뭐 입는 거, 건축,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그 대단한 그 문화를 보고 아,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 우리가 조상들보다 나은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하고 그 몇 가지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도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계셨고 훌륭한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을 업신여기고 그랬던 그런 풍조가 아주 만연한 걸 제가 느껴서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그 우주론을 서양 거하고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조상님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겠고 그 특히 그 영성 문화의 그 깊이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무원 교육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치나 지연, 학연, 혈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천문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걸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천문대장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 자 이제 뭐하고 살다 죽을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이렇게 하늘이 딱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대략 여섯 가지 테마를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저는 역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문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단군 조선이란 저 단군 조선을 신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아주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조차 들을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냥 다양한 의견을 그냥 들어둔다. 판단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주장이 꼭 저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 저는 과학자라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조선,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뭐 그 시대 뭐 동굴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청동기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청동기가 사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수정이 됐지만 저는 그 단군색이라는 책에서 그 무진 50년 오송치루라는 그 아홉 글자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졌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게 무진 50년이 BC 173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단군 조선만 생각하더라도 BC 2333에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축구라면은 조선이 거의 전반전이에요. BC 2333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프타임 때 이제 고구려가 생기고 어쩌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지금 2017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BC 2333에 축구가 시작됐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내려와서 건국했다, 개국했다 이 말이 있죠. 요새 저 건국이란 말이 하도 저 혼돈을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국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신라가 개국했다 해도 사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하는 개국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된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좀 이따 배달까지 얘기하면서 다시 또 하여튼 지금 개국 건국 요 말에 너무 저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니까. 근데 이 무진 50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반 한 15분 정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식민사학에서 아 단군이 그 킥오프했다 전반전 시작했다는 역사만 있으니까 그거를 신화라고 바꿔버리면 우리나라 역사 전반전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킥오프한 거 신화라는 말은 듣기가 좋아서 신화지 제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는 얘기는 제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실제 역사 인물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단군을 신화라고 듣기 좋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역사가 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을 하려면 일본 서기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길어야 되는데 그걸 한 큐에 그 고조선 역사를 날리는 방법이 바로 단군 신화라는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BC 1733이면은 그럼 전반전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사군밖에. 그런데 BC 전반 15분에 이런 놀라운 아홉 글자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무진 50년이 BC 7733이고 무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60을 더하면 BC 2333이 되니까 만약 60 갑자가 그때도 있었다면 단군 조선은 무진년에 건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 대던에 오성이 무진 50년 오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오늘 밤에 다 보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계를 돌다 보면 어떨 때는 오늘 밤에는 수성 금성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저녁안을 보시면 금성이 보이는데 금성이 이제 4월이 되면은 그다음 새벽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성은 10개월간 낮에 보이고 10개월간 밤에 보이는데 이번 3월 말에 저녁별로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다시 새벽별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데 1년에 6개월은 놀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은 금성은 그러니까 금성은 새벽별이 아닙니다. 반은 새벽에 보이고 반은 저녁에 보이는데 그것이 3월 말에 올해는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성이 한 번에 다 취합한다 할 때 취자니까 루라는 별 옆에 다 모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천문 기록은 개인이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고 천문대가 있었으면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님들은 문헌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컴퓨터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돌려보면 지금 행성의 그 공전은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에 약 만 년 전 걸 돌려도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돌려봤습니다. 이건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천문학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저거 국산 제일 싼 거는 저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5만 원짜리부터 뭐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제일 싼 걸 돌려도 저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저 그 머리가 나쁜 겁니다. 한마디로. 예. 의심을 할 걸 해야지 이거는 저 뭐 의혹이나 뭐 무슨 말을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아니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돌려보니까 이거는 제법 제일 정확하다고 알려진 스테리나잇이라는 그 미국 소프트웨어입니다. 보니까 이 달력은 지금 달력이에요. 그때 무슨 양력 7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달력으로 일단 1년이 틀립니다. 아까 1733이었는데 173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약 4천 년 전 일을 우리가 이게 4천 1년 전인지 4천 2년 전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1년 오차가. 그 다음에 달력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년 안에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바로 그걸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해와 달 사이에 다섯 개 행성이 이렇게 컴퓨터로 돌려보면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한 하늘에 이렇게 다섯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그 감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이쁘게 그림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4천 년 전에 제 선배 누군가는 밤하늘에서 이걸 보고 필사적으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은요. 달은 하루에 한 뼘씩 동쪽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는 사실 요 사이에 껴있었어요. 더 이쁩니다. 그 다음 하루가 지나서 이리 온 거고 다음날은 떨어져서 이탈을 해버리지만 요 행성 다섯 개는 흩어지는데 한 보름 걸립니다. 이게 행성이 눈에 보는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성만 해도 88일 걸려서 도니까 선생님들께 조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아 이게 해고 우리가 태양계를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태양계 면이에요 지금. 태양계 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성이면은 얘는 여기서 이 해를 갖다 이렇게 도는데 옆에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성이 이렇게 돌아서 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이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는 해를 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질 않고 맨날 원만 그리니까 다 죽은 학문이 돼요. 실제로는 하늘에서 보면서 아 이건 목성이니까 수성은 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궤도가 작으니까. 근데 목성은 반대편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맨날 그림을 그리면서 수성은 해에서 멀리 못 도망가지만 목성은 해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진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질문할 때 보면 박사님 저 수성금성
방향이 다 이렇게 도, 자, 보시기 좋게 이렇게 도는데 왜 한 개라도 이렇게 도는 게 없습니까? 이런 질문한 애들이 그 좋은 질문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성금성 애우는 게 과학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분명히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단군색이라는 책은 고려시대 책인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그 저자도 전에 내려오는 거를 필사적으로 옮긴 거지 그 사람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맞는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옛날 어떤 환단학회 뭐 만들어질 때나 그럴 때 제가 한 10분 시간을 주고 모두 발언 좀 해달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조선은 천문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나라였다. 이건 저 내 명예를 다 걸어도 된다. 이건 틀릴 수가 없다. 고등학교도 똑 천문반에 다니는 똑똑하네. 이거 증명할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저 제가 얘기했지만 IQ가 100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이걸 포함해야 됩니다. 다른 걸 설명하려면. 근데 그 이거 하나 가지고 좀 제가 불안했는데 작년에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 얘기를 바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밝힌 게 아니고 제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 두 나대일 박창범 두 사람이 아예 논문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93년도 논문입니다. 한국천문학회 지에 나대일 박창범의 단군조선의 천문기록에 대하여라는 아주 논문이 이미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주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수히 공격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고조선이 존재했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겁니다. 다 식민사학을 배워서 막 다들 반신반의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서울시 수도권 인구가 2천만 아닙니까? 여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물론 더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또 더 떳떳한 게 뭐냐면 이게 제 논문이면 자화자찬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못 다녀요. 제가 이게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산모에서 제 강의를 자꾸 우리 발여름 선생이 홍보를 하는데 너무 과장해서 홍보하시니까 아 내가 좋아요를 못 누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난 누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서 실망하면 어떡하나 실망겠지 뭐.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자 어쨌든 이건 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제가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들 말을 믿냐고요. 전공한 사람들이 그게 저는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이제 EBS 강의를 할 때 PD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편집하지 마라. 내가 환단곡 얘기할 건데 편집하지 마라. 아까 그 단군색이라는 책이 바로 환단곡이 책 한 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파에서 아마 점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제기했다는 정도 제 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단군조선은 그러니까 빨간색은 나쁜 겁니다. 그 파란색은 하늘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저는 그 저 파워포인트 저 비서 시키거나 누가 안 시켜요. 그냥 아야 이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글씨 큼직큼직하고 그림 많아서 저 뒤에 앉은 사람도 보이면 되는 거지. 뭐 저는 뭐 달리 그냥 이 글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군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근데 이 배달족은 뒤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전반전은 대륙을 통치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짤로 말하는데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화하민족하고 배달민족 둘을 얘기하는데 화하민족이 이제 오늘날 중국이라는 한족이죠. 우리도 한족인데 한자가 이제 한자로 달리니까. 그래서 그 배달족은 그 우리가 상고사를 전반전은 다 우리가 지배를 했고 후반 들어서 우리 못난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산다고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옛날 세계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나라 영토가 지금보다 좁았던 적이 없어요. 역사도 제대로 못 가르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대주의에 빠져 사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천문대장 원장을 하면서 일본, 대만, 중국 다 가봤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도 텔레비전 광고를 하면 가만히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삼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광고를 한다 그러면 끝에 가서 꼭 뭐 샘성하고 뭐 이렇게 영어로 본토 발음하고 달아주는 이상한 그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나라도 안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그럽니다. 난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강의하면서 앞으로 영어 한마디도 안 섞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연구소 들어가면 영어 섞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 optically thick하고 synchrotron radiation이 dominant한 photon이 polarized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 미국 박사다. 아 뭐 실력 있단 말이야. 우리 과학기술자 회의 가면은 우리말로 될 수가 없는데 전 그게 저도 미국에서 7년 살았고 뭐 영어를 조금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9단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상고사를 지배를 했고 우야도 해군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군하고 와서 첫 번째 사신이 뭐라고 쓴 편지를 가져갔냐면 벌써 50분 됐네요. 아까 이게 이것저것 예, 하여튼 저 아이고 아깝네. 자, 하여튼 제가 중간에 한번 쉴게요.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예. 아니 제가 하면서 예. 저 그 편지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거는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돌아와서 역성혁명을 해서 쿠데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임금을 인정하고 새 나라를 인정해 달라 이겁니다. 아니 중국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거 오냐 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꿈이 소중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라의 비전이 뭐냐. 전 요새 우리나라 비전이 뭔지 좀 묻고 싶은데 나라의 비전이 뭐냐. 나라 그러니까 비전은 왜 이래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으냐 했을 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이 이왕조차도 소중화가 목표다. 우리는 대중화는 바랄 수도 없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소중화만 되면 우리는 된다 말이죠.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역사책을 보니까요. 역사책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륙 통치했다는 역사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의 바르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저 큰 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네. 그래서 역사책을 걷어서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서 정말 슬픈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천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재를 지내는 것은 그 우리 민족의 상표예요. 브랜드입니다. 하늘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부터 둥근 단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재를 지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 활동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큰 집이 생기니까 작은 집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형이 허락하기 전에 아우가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가운데 나라에 천자, 하늘의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쪽 오랑캐로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 우리가 자랑스러운 동이족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옥편에 이자가 오랑캐 이자로 나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찔러라 이이제이 할 때 이자가 우리 동이족 이자입니다. 이게 아직도. 그래서 참 슬프죠. 근데 어쨌든 하늘에 대한 재가 없어지니까 조선이 거기서 상당히 기가 꺾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지켜온 조선시대 국자랑부터 내려온 신라의 화랑 고구려의 조의선인으로 맥을 이은 그 화랑이 조선에서 없어집니다. 뭐 어떤 분들 연구를 보니까 백정이라는 천민 중에 천민이 조선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화랑의 후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너희들 칼 잘 쓰니까 개나 잡으라 이거지. 우리 니네 필요 없다 이거 지금 나라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사당패나 뭐 제주 부리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는 우리 민족의 이쪽에 그동안 백정의 후손이라고 굉장히 그늘 속에서 위축돼서 산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명예를 회복해 주지 않으면 그 유명한 그 단주의 한보다 더 큰 한이 나라에 지금 그게 해원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조상을 뒀는데 조선조에 한해서 그 조선의 그 사대부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고종황제가 마지막에 고종황제는 사실 나라를 다시 되찾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일본이 다 정리했잖아요. 뭐 이대교 선생 같은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 다 잘 나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중복해서 안 할게요. 뭐 러일전쟁, 청일전쟁에서 다 정리했잖아요. 예. 이제 조선만 삼키면 되는데 미국이 방해할 것 같으니까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만나서 미국은 필리핀 먹어라 우리 조선 먹을게 간섭하기 없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종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차피 우리나라 운명은 정해진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우리 후손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라를 판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고종황제는 마지막 몸부림을 몇 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고단을 만들어서 중국의 그 자금성 밑에 남쪽에 천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경복궁 남쪽에 환구단을 만들어서 똑같이 제를 지내고 나도 황제다 하시고 몇 개 하시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책 수고령은
저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아니 뭐 십몇 년 전입니다만 안 믿었어요. 에이 뭐 근데 증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는 일본 일제강점기란 대동화 공영권이라는 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역사를 통해서 일본이 내내 형노로 했다는 겁니다. 네 동생이라는 건데 아니 지네가 내내 도움만 받다가 그걸 다 바꾸려 하니까 결국 역사를 다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조선사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면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그나마 남아있던 걸 한 차례 더 걷어서 없앴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한 일이 또 역사책 수거해서 남산에서 태운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증거를 내놔봐라. 아니, 중요한 건 증거죠. 그런데 보니까 세조 때 팔도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제가 해드렸습니다. 팔도 관찰사한테 여기서부터 다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거죠. 이런 책들이 있으면 전부 뺏어서 없애라. 안 내놓으면 죽여라. 예, 시행령에 안 내놓으면 죽여라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이런 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전부 웅원한 우리 역사를 간직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전 한동안 멍청하게 그 진품 명품 시간에 열심히 봤어요. 혹시 하나라도 진품이 나오나. 근데 뭐 나올 리가 있습니까? 뭐 한 몇 달 보다 말았는데. 근데 이 중에 여기 제가 특별히 이렇게 파란색 둘른 것이 아남노와 원동 중에 쓴 삼성기란 책도 무조건 걷어들여라. 삼성기에서 삼성은 우리나라 새 성인이란 환인 환웅 단군 말고는 없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 줄여서 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런 책이 분명히 있었는데 걷어서 없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책이 완벽하게 거칠 수가 없지요. 특히 그 조선의 그 비주류의 양명학이나 또 선도나 이쪽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쪽 하던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선 말까지 왔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 말에 이제 개연수라는 분이 개연수라는 우리 애국지사가 이 그중에 바로 안암노하고 원동중 삼성기를 구하고 누구한테 얻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오성치루를 쓴 책을 처음에 단군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파워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데 제가 처음에는 환단곡이라고 썼어요. 무진 50년 오성치라고 환단곡이라고 쓰니까 강의 듣지도 않고 몇 명이 나가더라고요. 아, 저 환빠구나. 오늘 뭐 괜히 시간 낭비하겠네. 그래서 제가 단군색이라고 쓰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가. 왜냐하면 단군색이가 환단곡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세련된 그 제 입으로 죄송한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단군세기하고 두 삼성기하고 범장의 북부여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는 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가요. 거기 막 헷갈려요. 그 다음에 저 연속국 때문에 다 해모수 아들이 주몽인 줄 알고 있어. 근데 해모수는 주몽의 저 고조 할아버지야. 그 몇 세대가 됩니다. 그 중간에 고두막한이란 그 왕이 저희 박씨의 시조예요. 박격거세 부친이에요. 근데 그게 뿌리채 없어지니까 갑자기 알에서 태어났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부여란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북부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환단고기가 다섯 권의 책인데 그 중에 절반은 이맥의 태백일사입니다. 근데 이맥이란 이는 고성희 씨예요. 제가 전에 어디선가 인사드렸는데 고성희 씨 어르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고성희 씨가 바로 이암의 후손이 이맥이 조선의 도서관장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 지식을 모아놨는데 세상에 내놓지는 못해요. 뭐 금방 뺏기니까. 그래서 가보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 고성희 씨 집안의 이기라는 사람이 나중에 개연수라는 분이 이 책을 만들 때 우리 가보가 이런 것도 있는데 너 이것도 가져 해갖고 전달해서 비로소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이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전략가예요. 이분은 그 많은 그 군소, 일단 군소종교라고 표현할게요. 뭐 신도가 지금 많은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군소종교 중에서 방송을 할 생각을 돈도 많이 없으실 텐데 그 생각을 한 그 판단력이 놀랍고 그다음 상생방송에서는 그 포교방송이 반밖에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역사나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100주년을 기념하셔가지고 어쨌든 30년간 정진하셔가지고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은 여기 저자는 운초 개연수고 교열은 이기고 예 여기 뭡니까 이유립이라는 분이 나중에 현대화하셨고 여기 역주 안경전 이게 종도사님 성함이에요. 네 개 나란히 이렇게 노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그런데 저자 입장에서 뭐야 선비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고 정말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이 그 전에도 많은 한단고기가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그림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읽으면 앞에 잊어버리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책은 왜 역주본이냐면 주가 반이에요. 이분이 중국의 모든 곳을 다 가봐서 사진을 다 올려놔버렸어요. 굳이 중국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번역한 부분이 뒤에 붙어있어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역주본이라고 해요 이 책을. 이 책이 나옴으로써 그동안 환단고기에 잘 접근 못하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당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게 뭐 만년 전에 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가졌다는 구라렘에 그렇게 딱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읽어본 적도 없고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역사에 관심도 없어요. 그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습니까 그 책? 안 읽어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그렇게 나는 저 우리나라 세태가 그런데 증거나 뭐 없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만 위험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잘못 그 유도를 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이 책을 보는 순간 이걸 한 사람이 지어냈다는 말은요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 여기 서요사라는 시 하나만 봐도 서요사라고 시가 나와요 한자가. 저는 평생 제가 한자를 공부했어도 그 시 한 편을 못 쓸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걸 이 책 다섯 권을 갖다가 한 사람이 지어냈단 말입니까? 근데 어떻게 역사랑 다 이게 맞아. 몇 개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낭야성이라는 성이 산둥성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낭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낭야는 단군 부단군의 아들이 낭야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얘기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책을 이렇게 표지까지 걸어서 이 책은 그 다음에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특히 태백일사 맨 앞에 삼신오제 본기를 보면 완전히 우리나라의 영성문화를 이렇게 잘 표시해놨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런 역사책이 전 세계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이 책이 나옴으로써 나라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생방송에서 저한테 이 책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주저없이 제가 제일 아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연합장을 보낼 때 한국천문연구원은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반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과학자가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 천문원장이 미쳤나? 뭐 별의별 전화가 와갖고 박 원장 그게 무슨 뜻이야?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너희들 뭐 원자력연구소나 항공우주연구원도 아니고 그 C급 저 조그만 연구소 소장 이게 무슨 저 이게 무슨 똥배짱이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제가 제일 아끼는 말인데 이제 제가 더 기관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넘겨드렸어요. 환단고기 역주보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제가 빌려드렸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녹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종도사님 학자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한 30년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박사 100명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 자녀분이나 손자분들한테 이 얘기 꼭 해주세요. 박사요? 요새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잘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사란 고급 자격증입니다. 이제는 박사 받았다고 해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존경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박사 받으면 5급 사무관으로 특채됐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7급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박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하거나 혹시 명함에다 박사라는 두 글자 넣으려고 괜히 헛고생하는 분들 있으면 저는 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지금은 나라가 그러니까 옛날 이승만 박사, 조병옥 박사 시절의 박사가 박사지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직도 그것이 뭐 과거나 이런 것 같다고 그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애들이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제가 잘 표현을 그건 못하겠네요. 안 하던 말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감히 한 말씀 좀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기 상고사를 보면 고조선 단군조선은 물론이고 그 앞에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온 건데 지금 요즘 중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너 우리나라가 왜 배달 민족이냐 아유 요새 과일 음식 배달도 잘하고 택배도 얼마나 빨리 옵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배달이라는 말을 지금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배달의 민족 역사책에 배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역사를 지금 완전히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훌륭한 분들 여기 특히 한사모 강의에 계속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고, 다만 이런 세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선 제가 오늘 첫 번째 단군 조선은 절대 신화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천문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부터도 잘못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개천절이 되면 안 봐도 뻔해요. 10시가 되면 이제 국민일이 한 다음에 국사학회 쪽에 누가 나와가지고 이제 환웅이 내려와서 보니까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곰이 말을 잘 들어서 무슨 호랑이가 마늘을 먹습니까? 우리 신화가 얼마나 유치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곰이 말을 잘 들어서 그 곰아 곰을 여자로 바꿔서 애를 낳은 게 단군이단 말이야. 그리고 국사학자가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고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개천절에 오신. 그럼 그 다음부터 몇 분이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누구누구 계셨습니까?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섯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섯 분 중에 개천절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저는 개천절은 나라의 생일입니다. 뭐 촛불이 만 개든 오천 개든 촛불 놓고 불어야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총리 행사가 됩니까? 그게 나라가, 그러니까 벌써 그게 이상해요. 미국이 독립기념일 날 오바마가 안 오는 그 독립기념일 생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단군이 주인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말 못하십니까? 이거 보시면은 단군 세기를 보면, 이건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개천 1565년에 그 양력도 아니고 음력이에요. 음력 10월 3일에 왕검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개천 1565년이 어떻게 또 개천이 됩니까? 저 말은 개천 1년, 개천 2년, 개천 3년에서 개천 1565년이 되던 해가 단기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개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1564년 전에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BC 2333에 왕검이란 단군이 아사달에 조선을 세운 것이 개천이 아니라, 그거보다 1564년 전인 BC 3897년에 환웅이 풍백운사 세 신하와 그 삼천의 제세행랑이라고 그러죠. 삼천의 천선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에 도읍한 것이 개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이 뭔지도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최근에 이제 이게 또 뒤로는 안 가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뒤로 안 가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게 저 보면 1년씩 2년씩 자꾸 틀려요. 더하기 빼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환웅이 BC 3897에 개천 1년에 이때 배달을 세웠어요. 그럼 배달 개천 1565년이 되는 해가 단기 1년이 되면서 그게 BC 2333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요. 이렇게 이게 중복이 되니까 그거를 하나씩 빼주고 더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복잡한데 아무도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뭐 숫자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여기 뭐 정확합니다. 이 간격이. 뭐 제가 10번도 더해봤으니까. 뭐 틀리면 뭐 개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번 더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개천절날도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군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캐릭터까지 있어요. 옷도 알고 뭐 헤어스타일도 알고. 환웅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환웅 배달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배달은 어떤 나라냐? 이번에는 또 이번 환단고기도 아닙니다. 세종시대 제 선배였던 이순지가 쓴 천문유초라는 천문학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월오성 계합제자라는 기록이 탁 나옵니다. 일월과 해와 달과 오성이 개자가 개기일식 할 때 개자입니다. 자방에 합했다. 근데 저것도 언제냐면은 더 놀라운 것은 아까 BC 1733보다 700년 전이에요. BC 2467입니다. 그러니까 1733보다 숫자가 더 커요. BC는 숫자가 더 크면 더 먼 미래인 것이, 더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2467에 자방에 전욱고양시대라는 거예요. 전욱고양시대.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전욱고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 일로로선 개합제자가 있는 겁니다. 난 중국 책에 난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르죠. 안 뒤져봤으니까. 이건 근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 발견했어요. 제가 천문유처를 넘겨봤으면 찾았는데 한자로 써있고 그러니까 안 본 겁니다. 그동안.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그나마 제가 몇 명 뽑아서 우리 천문학 역사를 하는 제 후배가 몇 명 있습니다. 그나마. 옛날에 국정감사 하는데 질문지가 이런 게 왔더라고요. 일본 국립천문대 고천문 연구한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너희 연구원 왜 다섯인가 넷이나 되냐. 우리나라는 뭐든지 일본보다 좀 많이 투자하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가 원장님 답변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냐? 그 무식한 나라고. 그렇게 써. 근데 그걸 잘 돌려서 보냈겠죠. 예. 아, 포인트는 그거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 그 나라 우리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뭐 저는 당연히 컴퓨터 먼저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벽 하늘이에요. 이 새벽 하늘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데요. 행성이 이렇게 늘어서요. 저녁 때는 이렇게 늘어서지만 그러니까 항상 새별은 해 오른쪽에 있습니다. 새별은 그러니까 새벽에 뜨는 금성은 해 오른쪽에 있지 해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해와 달 사이에 새벽에 다섯 개가 들어와요. BC 2470 3년이나 틀려요. 아까 BC 2467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은 뭐 기본적으로 틀리는 거고 60갑자는 정확히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60갑자가 매년 60년씩 꼬박꼬박 제대로 돌았다는 그 4, 5천 년 전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걸. 근데 어쨌든 모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순지가 조선시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금시된 책 중에 동천록 통천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에 저는 그 책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그 책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에서 그걸 참고문헌으로 따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 다음에 이때 BC 3000님은요 숨길 수가 없는 게 요즘은 구글이라고 해서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검색에 이게 뭐 우리말로 할 수가 없네요. 구글 어스라고 해서 그냥 가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다 전 중국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확대해서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중국의 장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서안이라고 그래요. 시안이라고 그래요. 그 시안 변두리 가면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장군청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대충 요 마을 집이랑 비교해 보시면 저 이게 거의 축구장만 해요. 이게.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보다 중국이 피라미드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큰 거는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도 커 갖고. 근데 그게 다 언제 거냐면 BC 3000 거예요. 여기 구글에 딱 검색하는데 3000 BC라고 아주 알아서 쳐주더라고. BC 3000이면 황하 넘는 훨씬 전이에요. 해당되는 게 우리 배달하고 중국의 전설의 시대 사망호제밖에 없어요. 근데 홍산 문명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역사에 관심 없어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홍산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중국의 황하 문명을 우리가 하나라부터 쳐주는데 약 1000년 내지 2000년 앞선 문명입니다. 근데 발굴됐는데 이것도 그냥 저 홍산 문명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동의적과입니다. 완전히 동의적과예요.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토양이 황하나 이쪽은 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온통 돌이고 어디고 물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적석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도 사람 죽으면 흙 파서 묻어놓고 돌무더기 만들어놓고 그냥 가잖아요. 거기다 철모 하나 꼽아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석청은 특징이 뭐냐면 도굴이 안 돼요. 도굴 범위 들어가면 돌이 무너지니까 도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존되는데 중국의 그 우하량이라는 곳에서 16곳을 발굴했는데 13곳이 적석청인데다가 나오는 게 보니까 여기 항상 이 하늘에 재를 지내는 둥근 천단이 있어요. 하나는 묘구 총인데 이거는 아무런 내부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만 쌓아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상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원 지방이라 그래서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제가 천문학 하는 건 하늘의 학문은 저는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서양 끝까지 제 전공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현대 블랙홀 천체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양 것도 이제 좀 알고 뭐 다 알죠. 뭐 전자기역, 맥스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당장 쓰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우주가 이제 그대로 다 재현될 뿐만 아니라 옥이 뭐 가락지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빠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얼마 전에 뉴스가 중국발 뉴스인데요. 8500년 전 비단옷이 발견됐어요. 8500년 전에. 8500년 전이면 배달도 앞이고 환국시대예요. 근데 이때 여기도 보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씩 넣어야지 홍산 문명하면 한 장 들어가야지 그 열 장 들어가면 제 강의를 도저히 세 시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복되는 건 빼고 해도 지금 벌써 지금 뭡니까 한 시간 10분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제가 뭐 특별히 잔소리 다른 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홍산 문명에 옥루해가 있습니다. 옥루해가 있다는 거는 이미 홍산 문명 시대에 비단옷을 입었다는 물증입니다. 그게 그 누에를 뭐 먹으려고 넣겠어요. 그러니까 누에는 비단옷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고려 때 뭐 문익점에 목화 들여온 거 이거 맞는 거냐 이게 8500년 전에 비단옷을 입었는데 1,2000년 전에 목화가 들어왔다는 걸 믿어야 되나 이런 의혹이 생겨요. 물론 뭐 붓뚜껑에 넣고 뭐 정말 뭐 예 뭐 스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하여튼 역사가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제 친구도 국사학자가 있어요. 그 신라 전공인 사람이 상고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상고사는 지금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역사하신 분들이 야 너는 역사학자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역사가 역사학자 겁니까? 저는 우주가 천문학자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게으른 천문학자보다 매일 밤하늘을 꾸준히 올려다보는 고등학생이 난 우주는 개거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우주가 천문학자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애들이 질문할 때 야 네가 뭘 알아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제 같은 질문을 했겠나 난 늘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상고사는 그러니까 저는 상고사밖에 관심이 없어요. 전 제가 말한 개천이 조선은 아닐 거 아닙니까? 고려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가 말한 개천은 아무도 그 지금 아까 그 피라미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대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천문학으로 갖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60, 해갑이 되도록 알아낸 가장 재미있고 보람있는 지식이라 아이고 나만 알긴 아깝다 해서 그냥 저 공짜로 그냥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나오는 걸 보고서 다들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역사 연표를 보시면 중국의 황하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가 시작이 돼서 중국을 화하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화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민국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중국인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중화민국은 저 타이베이예요. 그러니까 인민 중화 뭐 공화국 어쩌고 하는 거는 저 중국이고 중화민국은 저 대만입니다. 근데 어쨌든 화자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 화에다가 하나라 하자를 여름 하자를 써가지고 화하족이 바로 중국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황하문명은 이때 시작되고 그 앞에 사망오제라는 전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망이 누구냐? 사람마다 좀씩 다른데 대부분 염제, 황제, 복희를 꼽습니다. 태오복희라는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음양오행 이 양만이 만들어서 지금 애들 궁합보고 저 연초에 토정비를 보는 겁니다. 그건 주역 아니냐? 주역의 근원이 뭔데? 그 환역이에요. 여기 칠판이 없는데 저 역자가 역사할 때 이렇게 역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요 지자 대신에 날일자를 쓰는 것이 책력할 때 역자고 그 다음에 그 환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절기를 만든 그 환역은 환력이라고 적어요. 한글로. 그 다음에 이 음양오행 갖고 점치는 거는 환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일자 밑에 저 이자 쓰는 역자 있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한 사람이 태우복희라 중국은 공산국가라 신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나가 빨리 우리 저 아주머니들이 저 뭐야 저지 대구 갓바위에 가는 심정으로 지금 뭐 빨리 뭐 하고 싶어 그냥 아 우리 남편 진급 좀 했으면 애 수능 잘 봤으면 하면 다 복희한테 향 꽂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하고 태호 복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이전에 염제라는 직위가 있었어요. 불꽃 불화자 두 개 쓴 염자요. 그래서 그 염제 최초의 염제가 신농입니다. 그래서 염제 신농 그 다음에 이제 황제 헌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를 처음 읽었을 때 유비가 그 어머니 차 앞에 대접하려고 그 낙양 배 기다리다가 나중에 뭐 어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염제와 황제에게 내가 아니 신농과 헌원에게 맹세한다는 글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사망오제 중에 그 두 사람한테 빌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망이 전설의 황제고요. 그 다음에 오제가 누구냐면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소호 전욱 제곡 고신 그 다음에 요나라 순나라 요순이에요. 그래서 사망오제라 하면 전설의 시대고 요순이라고 했는데
그 오제 두 번째가 전후 고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천문요천한 책에 전후 고향 시대 1월 5선 개합제자 기록이 남아 있냐고요. 중국 책도 아니고. 그래서 요 시대 그러니까 BC 3000에 중국의 수천 개 피라미드의 주인공은 사망오제들과 이 배달의 환웅들, 18명의 환웅들과 풍백우사 운사 그리고 굉장히 고위직이니까 그 사람들 피라미드가 될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전설의 시대라고 했는데 제가 만일 중국 사람들한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저한테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사망오제는 전설이 아니다. 천문기록이 있다.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사망오제는 전부 배달족입니다. 왜? 걔들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문유체 남아있는 거지. 그 얘기를 이제 마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상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단군 신화 정도가 아니라 요순도 요순시대 그러면 요순시대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유토피아인 줄 알아요. 엄청나게 잘 산 시대인 줄 알아.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요왕이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피가 강에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천벌받은 게 9년홍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9년홍수라고 딱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가 요나라 왕이 그 다음에 그때 단주라는 아들한테만 왕위를 줬으면 되는데 그 단주한테 왕위를 안 주고 순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 딸을 바쳐요. 아왕과 여영이라는 두 딸을 바치는데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 9년홍수라는 것은 바로 요가 세운 나라가 당나라예요. 나중에 뒤에 당나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이 세운 나라가 우나라기 때문에 당요 우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환단고기에서 제가 그냥 무단으로 카피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오제하고 요 시대 아주 정말 흥미있는 우리 역사가 BC 3000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도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일본 서기가 벌써 우리는 이 역사 다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나중에 위만조선의 그 식민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무슨 나라가 식민지를 시작을 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식민지가 되는 거지. 정말 웃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했던 질문인데 옛날 국사책에도 고조선 영토는 넓게 나와요. 그건 못 숨겼어요. 그러면 이만한 고조선을 한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걸 통치하려고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한사군은 왜 이쪽 귀퉁이 북한으로 다 옵니까?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통치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태후복희는 너무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자체 네 군데에서 서로 자기네가 진짜 묘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상생방송의 저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복희 묘소만 있지 복희가 태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 중국에서 태어난 곳을 알려진 곳에 상생방송 팀이 갔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산골이에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닷가나 삼각지에서 물고기나 벼가 잘 심어진 데 살았지 왜 산속에서 그게 삽니까? 그 시대에. 그건 허구입니다. 왜 없느냐? 복희가 넘어가서 그래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 역사책에는 복희가 넘어갔다고 다 써 있고 결정적인 책이 환단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요점 정리해드리면 환단고기가 만약 엉터리라면 우리가 배달의 태후복희하고 뒤에 나오는 치우천왕이란 두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됩니다. 태후복희는 태극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내 뒤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5,500년 됐어요. 태극기를 태후복희가 만들었는데 태후복희가 5,5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300년도 안 된 미국한테 아 저는 미국 유학 가서 미국 덕도 받고 6.25 때 도와줘서 미국이 감사하고 저는 저 뭐 친미주의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미국 고마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장점만 배우면 되는 거지 만년 된 나라가 300년 된 나라를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중화해서 소미국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국민 정신이 이제는 말할 때마다 영어도 좀 섞어 쓰고 재미교포처럼 언행을 해야 대접도 받고 뭐 특히 알바름 잘하고 말아 그래야 사람들이 뭐 이제 완전히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제 소중화해서 소미국으로 온 것 같다니까요. 저는 미국이 감사하지만 그건 그거고 엄연히 저 아이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복희는 그 양탄자 이게 석굴에서 나온 양탄자를 보니까 여동생 여호와하고 우주를 창조한 이 그림이 수천 년 전 이 그림이야 나중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남았는데 보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컴파스 들고 자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별과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저는 중국이 지금 중국이 단순히 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역사를 정리하면서 제가 제일 주목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남성이라는 곳에 그 산 하나를 깎아서
아마 원래 처음에는 논의단계에서 태후복귀까지 해서 사망을 모시려고 하다가 복귀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염제 황제 두 사람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열병식 가시기 전날 여기서 뉴스 보니까 4만 명이 모여서 중국 굴기를 외치고 합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CNN에서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 이걸 밤에 막 빨간색 녹색으로 조명을 하니까 환상적입니다. 여기서 4만 명이 그 못 알아듣겠지만 이 중국 뭐 가자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그 중국이 지금 G2를 지향하면서 미국의 약점이 뭡니까?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코카콜라나 디즈니랜드가 그 브랜드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가사로운 거지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일본은 지금 아베가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극우가 대동아 공영권을 지금 부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안에서 그냥 멱살 잡고 싸움만 하지 지금 누가 개천파라고 있습니까? 주사파는 있어도 지금 혼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고 나라가 천박하고 디그니트가 우리말 뭡니까? 위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한 어르신이 평생 공직에 근무하셨어요. 그분이 깨끗하게 사셨으면 집안채 남고 사모님 남아요. 그 다음에 인심 아니었으면 부주 받아서 애들 방어도 줄 수 있어요. 그 공직자를 옆에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고 차도 뭐 조그만 거 타고 다니네. 훈장 깡통으로 합니다. 공직에 근무한 사람의 그 사람은 그 사람 잘못도 있을지 몰라요. 저 양반 공직에 계셔서 언행이 달라. 역사도 잘하셔. 왜냐하면 공직자들 다 이런 교육 받거든요. 제가 공무원 교육, 중앙공무원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제가 단골 강사예요. 요즘은 좀 제가 안 나가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라가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인 나라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복지가 되는 겁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시샘하고 뭐 이렇게 또 최근에 뉴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 말하다 보니까 겁나네.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그 위험이 없고 어른이 어른 같지 않고 조상 알기를 뭐 같이 알고 진짜 이러니까 나라가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는 다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취임하면 국립묘지 가지 않습니까? 국립묘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차 대전의 신생국가도 국립묘지 있습니다. 만년된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이가 신고할 조상의 그 예민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마뉴먼트가 없습니까? 워싱턴 DC에 가도 링컨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수상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이세 신사를 가요. 이세 신사가 아마드라스 오미카미 신사 천조 대신 신사 아닙니까? 야스쿠니는 저 원래 그 메이지 유신 때 죽은 사람들 묘소인데 그 전범들 핫사하니까 그다음부터 눈치 보이니까 나중에 간다고요. 이세는 가깝다고요. 도쿄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년대고 이 훌륭한 나라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갈 곳이 국립묘지밖에 없습니다. 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갈 만한 그 아 이런 거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왜냐면요 저는 요새는 겁이 나는 게 이거 듣고서 열 명이 다 좋게 들으셔도 한 사람이 삐딱하게 저 어디다 글 올려버리면은 제가 아 여기 괜히 강의 갔네 후회하게 되거든요. 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근데 저 그래도 오늘도 녹화까지 하셨고 제가 굉장히 좀 줄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순왕비 둘이 그 죽은 데가 관광지입니다. 그 동정호 옆에 저는 중국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 국립천문대만 가봤어요. 근데 환단곡이 너무 잘해서 사진이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 때문에 계속 사진 못 보셨네. 아황과 여영 두 그러니까 순이 묘족한테 잡혀 죽으니까 둘이 자살하기 직전에 여기 대나무가 이게 벽 사당의 벽화래요. 여기 대나무가 왜 있냐면 둘이 죽으면서 피를 토한 피가 지금도 이렇게 대나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죽이라고 부릅니다. 반점 반자에다가 대나무 죽자 써갖고 그러니까 여기 두 왕비의 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나라 왕이라고 우나라 두 왕비라고 써 있는데 우나라가 바로 순 당요 우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리니까요 이거.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요순을 저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겁니다. 이게 소중화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말로는 뭐 하면서도 자기도 이미 그걸 배어 있는 거예요. 중국을 떼놈이라고 욕했는데 떼가 큰 대자인데. 그러니까 참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종도사님한테 뭐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 중에 이거보다 신난 얘기가 없어요.
저 종사님 한번 저녁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 박 원장님 태산의 입구에 가니까 자기 동네라고 쓰였습니다. 보라색 자자가 황제의 색깔 아닙니까? 보라, 저게 보라색 자자 아니에요. 자주색 할 때 자금성 자자예요. 저게 황제의 기운은 동쪽에서 왔느라.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야, 야. 저한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복희가 동이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렇게 복희 초상화를 보면요, 도깨비가 악마처럼 그려놨어요. 진의 조상님은 그렇게 그려놨겠어요? 그러니까 동이족이니까 그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복희상을 보면 막 도깨비 같아요. 근데 그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멋있게 해놓은 데도 있지만, 사당은 멋있게 그려놨지만 실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아주 웃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예, 그래서 지금 8시인데요 한 10분 쉬면 되죠? 아니 저 어르신들 화장실 가야 돼요. 저, 예, 10분 뒤에 할게요. 그 대신 10분 시간 지키세요. 예. 자, 제가 전반전에서는 그 단군조선,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 앞에 있던 환웅 배달 두 나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예 한 번 더 올라가서 그럼 환국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어요. 그 환국은요, 그 환국은 일단 우리가 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일본의 금서룡, 한자로 일본이 한자로 금서룡으로 적고 이마니시 류라고 읽는 식민 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놈인데 존경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나중에 오른손으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해서 젓가락을 묶어서 글씨 썼답니다. 죽을 때는 왼손으로 글씨 썼대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놀라운 장난을 하나 했어요. 글자 하나를 바꿔서 우리나라 역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글자 하나 바꿔서. 지금 제가 일본 역사 글자 하나 바꿔서 개판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을 거두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역사책을 남겨놓은 것이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인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석유 한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옛날 석자니까, 옛날에 있을 유자니까 환국이 있었다. 요 국자를 인자로 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삼국유사가 요 영인본만 가능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유사 다른 그 버전들을 다 보니까 전부 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환국이란 나라를 환인이라는 사람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결국 제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 배달 조선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버지 아들은 단군 신화가 바꿔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인하고 환웅 관계를 바로 이걸로. 그래서 사실 환인할 때는 어지린자를 쓰는데 요거 이후로는 전부 다 조인자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학자가 저렇게 없애려고 지우려고 한 환국을 왜 우리가 지웁니까? 그 다음에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도 그리는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저는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전 창조과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러면 아, 그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고, 저는 얼마든지 성경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이제 저대로 옹호하라면은, 그러니까 환국을 갖다가 허옇게 그냥 대륙을 다 칠해가지고 우리 땅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 그리고 환단국이 환국에서 제일 제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은 일곱 명의 환인이 3,301년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뒤에는 18명의 환웅이 1,565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한 사람이 80, 90살 살면 되는데 이 양반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 반 신선이거든요. 선인들이란 말입니다. 단군도 2096년 동안 47명이 다스렸다면 말이 돼요. 지금 우리는 저 한 명이 1900년 살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900년을 삽니까? 우리가 그나마 100살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글자로 답해 보세요. 항생제입니다. 뭐 복잡해 생각할 게 없어요. 뭐 잘 먹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항생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90살, 100살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래서 환국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자, 이런 겁니다. 한국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그 기록에도 보면 12개 나라가 있고요. 이 나라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두식으로 적다 보니까 한자가 좀 이상한 거지. 이게 매구여국을 발음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이 배달도요. 배자가 밝은 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달이 장소 아닙니까? 아사달, 해 뜨는 곳. 배달, 동쪽에 해가 뜨는 곳.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달, 음달 할 때 달이 장소잖아요. 응달이 어디 있습니까? 음달이었지. 틀림없이 음달, 양달이었는데 발음하기 좋게 응으로 바뀐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는. 근데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이런 나라들이 그 뒤에 역사 지도에도 나옵니다. 계속. 이 중에 몇 개는 없어졌지만 몇 개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발명된 나라 이름이 아니고 환단국에 보면 12개의 나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나라조차도 넓어서요. 각자 이제 부족장들이 저 힘이 센 남자들이 끌고 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이제 다만 환인이라는 이제 어떤 어르신이 계셔서 그 어른이 바이칼로 이 부분에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제 생각엔 동지날이 제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민족종교에서 동지가 왜 천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냐면 밤이 제일 길었다가 양의 기운으로 다시 넘어가는 낮의 길이가 길어진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봄이 온다는 뜻이에요. 음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1년이 추나추동이면 1월이 봄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력은 1월 1일이 웃기는 날이에요. 그게 해하고 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음력은 1월 1일이 반드시 달이 없어요. 금음이니까 1월 1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대보름날이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설은 달이 없고 음력 그 설 바로 다음에 항상 뭐가 와요? 바로 입춘이 와요. 그래서 음력의 1월은 봄이에요. 그래서 달력은 어떻게 보면 음력이 더 추나추동으로 잘 편제가 돼 있는데 24절기는 양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력 1월에 항상 입춘하고 이제 뭐 우순가요? 뭐가 오는데 그거는 보장이 없어요. 음력은 윤달이 있어갖고 윤달이 들어가는 순간 24절기가 왜 한 달에 두 개씩 들어가냐면 24 나누기 12가 2니까 한 달에 두 개씩 24절기가 들어가는데 요 윤달이 껴들어가면은 그게 없어져요. 하나가 밀려. 윤달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려우니까 요 얘기만 할게요. 천문학 어렵습니다. 윤달은 24절기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윤달이에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러니까 24절기 중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은 평달이고요. 윤달은 24절기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쭉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달 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제법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서 이 환국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아니 바이칼이 추운데 말이야. 이 툰드라에 무슨 그 노인네가 왜 사냐 말이야. 대뜸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건 제가 과학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란 영토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 당시에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무슨 철조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어떤 분이 사셔서 1년에 한 번씩 저 한 달씩 걸려서 갔겠죠. 아마 한 달씩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오면 한국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일곱 명의 이제 환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각 그 환단국이 다섯 권 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라 시대 아남노가 쓴 삼성기라는 말입니다. 그 첫 줄이 오한건국 최고예요. 우리가 세운 환국이 가장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에 우리가 집착을 해갖고 자꾸 환국을 우리만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교는 신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지 않는데 저는 과학자라 그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제목이 뭐였냐면은 환국은 유라시아의 시원이다 말이야. 우리만의 시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믿고 싶지만 유라시아의 시원으로 한벌 양보하면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명백한 그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제가 넘겼는데 아 넘어가는구나. 이 그림을 보시면 요쪽으로 저 반고라는 사람이 서민산으로 내려가서 요 파란색을 여기 세운 나라가 그게 중국이 돼요. 나중에 화하족의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삼천무리와 함께 한국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이 이게 바로 환웅입니다. 환웅이 여기 세운 나라가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같아요. 만일 환국이 우리 조상이라면 중국도 환국이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백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유라시아 공동 문화로 내주되
우리는 일반년 역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 거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배달족과 화하족의 뿌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정산도 정도사님의 그 책 표지를 보시면 그 인류의 시원을 밝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 시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책 표지에 그 띠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일곱 명의 환인이 3,301년 다스렸다는 건 한 사람당 500년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건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노아가 1,000살 살았다 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방법은 일곱 명의 그 환인이 일곱 명이 쫙 이름이 나와요. 환단고기에 제일 처음이 안파견이에요. 안파견, 혁서, 고시리, 주우양, 석재임, 구울리, 지유리 일곱 명의 환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가문입니다.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한 세 가문 정도만 한 500년씩만 1000년씩만 해주면 3300년 메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년 전에 누가 사람인지 그 왕족인지 어떻게 합니까? 기록만 남아있는 거지. 만년 전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데 대단한 거는 환단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파피루스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함무라비 법전 한참 뒤입니다 다. 황하문명 때고 우리는 훨씬 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 일곱 명 중 환인 중 일부는 가문이라 해야 되고 놀랍게도요 바이칼 지역이 옛날에는 한국 시대는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비가 와서 장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전공이 그쪽은 아닌데 KBS 스페셜에서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제일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약 7천 년 전에 부산 가덕도 옆에서 백인 여자의 시체가 나왔어요. 백인 여자의. 옛날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다닌 겁니다. 훨씬 많이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그다음에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 땅에서 일어난 건 중국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진해 역사를 뺏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홍산 문명을 발굴해 보니까 자기네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중국이 나설 일은 환단공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제가 세계를 못 칼럼에 넣었던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고구려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 고조선도 자기네 거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 환단공정에 나서려면은 환단고기를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해서 황당고기니 뭐니 하면서 청소년들은 이거 보면은 환빠니 국뽕이니 아 저도 인터넷에서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욕을 먹어요. 제가 이해관계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천문대장을 6년 한 그동안에 저는 제가 역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주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젊은 학자 제 후배들은 뭐 어디 TV 나가서 목성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천문학을 기반으로 역사를 보이니까 이런 것이 보이더라는 얘기고 쓰레기인 줄 알았던 환단고기는 우리 민족의 보물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국뽕이니 환빠니 온갖 욕을 다 하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기관장을 해봐서 욕먹는 게 별로 겁이 안 나요. 늘 한쪽에서 욕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 얘기도 참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 박사들 아이고 말 주시면 되나. 녹화라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기관장이 저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야 좀 서운하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이 없어. 정만 있고 요즘도 인사라는 후배들이 있어요. 참 서운합니다. 근데 그런 게 소소한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은 그런데 환단고기를 위서다 진서가 아니라 위서다 구라라고 할 판인데 우리 민족이 그걸 알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용이는 그래도 순진해요. 우리나라 땅과 사람만 팔아먹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식한 것보다 더 죄악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 나라, 내 부모 모든 것을 다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뭐 십몇 년 넘게 이제 그 내용도 물론 계속 그 나아졌죠. 근데 참 인생이 무기력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고 막 다 동지가 된 것 같은데
막상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고, 올해 내가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명한테 강의를 했다. 그때는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제목을 잘 붙여야 되고 환단곡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저 이 나라 정부 출연기관 기관장을 한 사람이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틀에 박힌 말이, 아니 천문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역사를 강의하냐. 그럼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더라고. 강의 해봐야 제가 뭐 몇 명한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덕일 소장하고, 옛날에 아니라 작년에 이제 술 먹으면서 한 3시간 술을 먹으면서 한 얘기 중에 기억 남는 게, 이덕일 소장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여기 계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박 원장님, 저는 죽을 때까지 나라가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저렇게 싸우다가, 외롭게 싸우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보세요. 내년부터 개천풍이 불 겁니다. 지금 아마 이번 대통령은 너무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다음번에는 개천을 얘기하지 않는 대통령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공약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한나라 대통령 공약입니까? 뭐 절반 깎아줄게. 뭐. 여야가 똑같아요. 또 누굴 흉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제되고 정치적 중립의 제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만일 참모라면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나라를 위해 죽는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고 우리 문화의 그 한글이 10월 9일이라는 것은 이건 하늘이 내린 뜻입니다. 그 안에 해방 후에 양력으로 강제로 바꾸는 개천절 10월 3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주말에 한번 끼기 때문에 상달입니다. 이 날씨가 좋은 이때 지금 다민족 돼갖고 복잡한 이 나라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부 술 먹고 까져야 됩니다. 개천축제를 부활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민족은 개천축제를 해왔고 그때 다 용광로쯤 하나가 됐습니다. 저 공휴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축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천이라는 명분으로 모여서 결국 왜 우리나라가 합중국도 아닌 나라가 저 왜 합중국 흉내를 내고 조국이란 말을 안 씁니까? 벌써부터 민족이란 말도 요새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물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그 작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민족이란 말을 안 쓰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이유가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예멘 남예멘이라고 있으면 당연히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난 예멘 쪽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서 조금 정변이 있을 때 압록공 반드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아니 니네 왜 통일해야 되는데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뭐 하나 남습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야. 근데 지금 우리 스스로 조국이라는 말도 다민족 아마 이유가 있겠죠. 괜히 없앴겠습니까?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조국과 민족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뭐 통속소설 루팡 프랑스 소설 맨날 읽어보세요. 루팡의 반드시 끝은 나의 조국 프랑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소미국이 합중국을 흉내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앞서가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은 백인보다 우리는 뭐 다리도 기럭지도 짧고 애들이 패배의식에 잠겨 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부 백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나이 들어보세요. 결국 민요가 멋있게 들리고 결국 우리 음식이 좋고 우리 술이 좋지. 예, 저는 저 밸런타인 21년보다 30년보다 난 소주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 예 결국 예 아니 여러분들 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미국이나 어디 선진국에 가서 이민 살아보세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가 암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우리나라 장점이 뭡니까? 동네 노래방 하나 잘 되면요 노래방 서너 개 생기는데 한 달이 안 걸려요. 이게 저는 나라가 확 이게 불길처럼 퍼지게 되면 지금 자질구리한 지저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도 부끄러운 게 영종도에서 이거 뭐 곁다리인데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가도 영종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공항철도는 좌측 통행해서 들어오고 자동차는 우측 통행해서 들어옵니다. 미국 가면 자동차, 사람, 기차 전부 우측 통행하고 일본 가면 다 좌측 통행합니다. 우리나라만 한동안 차는 우측 통행, 사람은 좌측 통행. 왜 달라야 됩니까? 왜 달라야 되냐고. 그게 다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다리가 부러져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건널목 건너가실 때 저랑 같은 방향으로 건너갈까요? 건널목 건너갈 때 좌측 통행하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는 저쪽에서 옵니다. 우측 통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만 한눈 팔면 다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애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떠냐면 그때 그려놓은 조그만 화살표가 두 개씩 지금도 남아있어요.
좌측 통행 시대 건널목 건너갈 때만큼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보세요. 화살표 두 개씩 있다니까. 그러면 좌측 통행 시대 그 화살표 보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건너갔습니까? 그건 땜빵 행정의 상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 건널목에도 화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뭐 제가 공무원들 뭐 저도 공직인데요. 뭐 짝퉁 공직이지만 정부 출연 기관 연구원입니다. 우리 정부 잘하고 있고 제가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 우측 통행으로 통일하면 될 것이 그런 우리가 역사 굴곡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전부 좌측 통행을 하다가 해방 후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 작전 차량이 더 많으니까 미군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그런 기이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지하철이요. 1호선은 좌측 통행하고 2호선은 우측 통행이에요. 타보세요. 지하철 방향 하나 통일 못했다. 그러니까 급히 올라타게 되면 반대 방향 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철하고 이어지는 건 전부 좌측 통행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통일 못한 나라가 그게 원칙을 무시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하늘을 갖고 통일하면 다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대여섯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민과 국민이 만나서 그 중에 두 가지만 다르면 사이가 멀어져요. 너 지난번에 문재인 찍어서 나 박근혜 찍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줘. 종교나 뭐 하나 지연학연까지 얹어줬다.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 가서 못하는 영어로 멕시칸이나 누구 만나면 편한데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는 우선 조심스럽게 날씨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오늘 미세먼지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분위기 봐서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면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단일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 정신이요? 무지하게 많아요. 많다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새마을 정신, 3.1 정신. 저 새마을 정신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봐도. 저 3.1 정신 없어요. 충무 정신 없습니다. 저 화랑 정신 없습니다. 한국인의 공통 그 영혼이 뭐냐 이거예요. 국교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 좀 제가 시간이 몰리까지 미리 좀 해놓을게요. 국교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20살 날에 축구팀 승부차기 하는데 이라크랑 이라크 젊은 애들이 얼마나 떨립니까 그게 승부차기라는 게. 이라크 애들은 전부 모여서 알라한테 기도하더라고. 걔들은 그러니까 믿는 구석 입고 나온 거고 우리나라 애들은 모여있는데 감독이나 코치가 가서 하늘이 도울 거다 해야 됩니다. 거기 3명 교회 다니고 3명 절 다니는데 누구한테 빌 건데. 우리나라는 국상을 치러도 종교행사 4개 하는 나라예요. 그런 양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 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교가 없다는 뜻이고 지금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종교가 황금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 60년간 국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국민의 영혼이 될 종교가 없으면 사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조교를 하는데 이런 애가 한국 사람 공통정신이 뭐냐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다니까요. 그 이란은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시아 영광 국교도 있죠. 해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란을 위해서 죽겠다는 뭐가 비장해요. 요즘 장군들 만나면 아유 원장님 요즘 완전히 다 용병들이에요. 내가 뭐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왜 죽냐 말이야. 군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한테 옛날에는 정원교육 저도 쫄병 생활 해봐서 압니다. 뭐 대통령 자랑도 껴놓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정원교육은 아니 그 대신 노니까 뭐 두 시간. 근데 지금은 애국 얘기를 잘못하면 배달의 기술 수준이 되면 완전히 장교도 바보 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천사상으로 우리가 하늘의 나라다는 걸 실감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평소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정원교육에 다 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년을 내려온 나라인데 비록 지금 300년이 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군 신세를 져서 방어하고 있지만 100년 뒤에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50년 뒤에 그래서는 안 된다. 혼이 살아있어야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게 제가 오늘 혁명이란 말 참 하기 힘든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만 정리해 볼게요. 그 소설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상고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은 자 조선은 배달은 왜 없을 수가 없느냐. 아까도 개천 얘기했지만 천부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고가 중국의 신화 인물인데 우리 환단고기에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역사 인물이다. 저 삼위산에 내려간 중국 고마워해야 됩니다. 걔들은 그런 역사책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반고는 빈손으로 갔어요. 근데 지으리 환인이 안파견 환웅한테는 손에 천부인을 지어줬단 말이야. 천부와 인을 줬단 말이에요.
첨부가 뭐냐면 황금 검, 황금 방울, 황금 검, 거울 방울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또 틀려요. 이거 이는 도장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시대 무슨 도장이 있느냐 하는데 그 홍산 문명 그 우아량 시대에 동시대 몽골의 남한기에서 도장이 나왔는데 글씨는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데 도장이 있어요. 옥도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조상들을 깔보는데 그 시대에도 부모 간에 군신 간에 다 윤리 따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비단 옷 입고. 절대 저 우습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부경이 민족의 우주입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중일 교포들 회장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중국 앉으면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고 우주 얘기를 해요. 제가 영어 한번 섞어 쓰겠습니다. 제니시스란 현대자동차 이름이 정말 잘 지은 이름입니다. 창세기거든. 창세기. 성경에 제일 처음이 제니시스예요. 어떠 세계 어디다 팔아도 팔릴 이름이죠. 근데 창세기에 반고가 거인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었어요. 근데 팔이 아파. 그러니까 죽었는데 몸이 이제 산맥이 되고 피가 강이 되고 이제 왼쪽 눈에서 해가 나오고 오른쪽에 달이 나옵니다. 그 우주 창조예요. 중국의 제니시스예요.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이 어이 비슷하네. 우리도 왼쪽 눈에 해가 되는데. 일본의 창조신 이자나기가 있어요. 이자나기가 그 지팽이로 태평양을 한번 싹 저으니까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일본 열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왼쪽 눈에서 태양의 여신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나와요. 근데 일본은 일본이야 이름 자체가 해가 최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기도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여신이 절대적인 저 일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나와서 일본의 우주론이 펼친 거예요. 한국 사람 순서가 됐대요. 너희 나라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랬다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천손의 나라가 우주론이 없다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뭔 소리 하냐. 우리한테 유치한 동화가 아니다. 우린 글자로 있어. 그게 천부경입니다.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배달에 두 영웅이 있는데 바로 다섯 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 복희입니다. 그러니까 복희가 여기서 자리를 못 잡고 서토로 건너가서 중국을 개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치우는 14번째 환웅, 18명의 환웅 중에 14번째 자오지 그 환웅을 치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행정수도를 중국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중국을 통치하려고. 행정수도,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 과연 우리가 중국에 행정수도를 설치할 수 있을지 난 참 의문입니다. 우리 전신이라고, 태양,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배달이, 그러니까 만약 환단고기가 구라라는 말은 배달이란 나라가 없어져야 된다. 배달이 없어지면 이 두 사람이 중국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요점 좀 내드렸죠.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치우는 붉은 악마가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제 국기를 갖고 저 중국 응원단이 응원하는 이 나라에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아, 저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황단고기다 이렇게 쉽게 욕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나중까지 수일기를 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앞에 한두 점만 따내는 걸 보지 말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근데 국민들이 이 얘기를 이걸 실감하게 뭐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저 김은진이라는 저 무용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분 페이스북에 보면은 무용 하시는 분이 몇천 명 몇만 명일 겁니다. 근데 저분은 예를 들어서 환곡이나 배달곡에 관한 춤을 추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악기를 부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클래식 기타를 치는데 그 곡의 이름을 갖다가 환곡 판타지아 그렇게 질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주하고 담쌌어요. 어느 군을 가도 우리 고장의 새나 우리 고장의 꽃은 있는데 우리 고장의 별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옛날 칵테일 같은 거 저 옛날 여의도 어디서 얻어먹으면서 이거 내 이름 잘 줘줄게 술값 받지 마 그럼 바텐더가 얘기해 보세요 그럼 불구죽죽한데 저 화성에서의 하룻밤 어때요? 영어로 해줄게 뭐 first night and Mars 어쩌고 해줘. 아, 박사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갖다 쓸 생각을 못 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두산 가서 사진을 찍어온 사람이 몇천 명인데 경치만 찍어왔지. 어느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 1월 1일 신문에 첫 신문에 백두산 딱 내고 백두산을 배경으로 별이 이렇게 돌아간 사진 짰으니까 시간 많이 노출로 돌아간 거. 그러면 세월도 세월의 연금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별 돌아간 백두산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반쪽 하늘 잊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날 달하고 금성이 터키 국기처럼 이쁘게 붙었어요. 그 얘기를 끝내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개 혼자 속 썩은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나라 지금 현대는 천문이 상관없다는 생각들을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에 넘어간 게 처음 날짜 잡힌 날이 8월 28일입니다. 이 선거 있었으니까 2007년 8월 28일. 그날 월식 있었어요. 아, 난 좀 참 죽겠더라고요. 그날 대통령 넘어갔는데 달 뻘건 놈 떠보십시오. 나중에 문제 되면 왜 보고 안 했냐고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지내고 물어봐서 청와대에서. 아니, 저는 저 차관급 기관장 6년을 해서 나라 시스템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행히 그게 10월로 연기되면서 제가 휴 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되고 일이 커지면 문책을 합니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랑 축구를 할 때 그날 월식이 있었어요. 야, 붉은 악마가 모여서 붉은 달이 떴으면 누군가 또 기가 막힌 사진 찍어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날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내가 그냥 막 책을 집어던졌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 하늘은 왜 이거 안 도와줘. 근데 비서가, 원장이 미쳤나, 왜 저러네. 대한민국에서 우루과이랑 축구한 날 저 달 안 보였다고 저 책 집어든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천문대장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 천문대장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 진짜 저는 뭐, 그래서 저 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배달을 부정하면 태극기가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 중구단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천 복원 운동을 하는데 이왕 없어진 거 단기 복원하지 말고 개천으로 가자는 거예요. 개천으로 하면 1565년 더 붙어요. 그 다음에 개천이 단기보다 어감도 좋아요. 올해가 개천은 저 그러니까 저 3일 97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냐. 2017에다가 3897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5천 저 일단 뒤에 77이니까 4로 끝나겠네. 5914 정도 되게 5914인가 5903인가요? 5914 맞죠?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러는데 애우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항상 계산해낼 수만 있으면 돼요. 뭐 꼭 숫자를 애우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애워야 됩니다만, 이게 항상 저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항상 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천으로 보고는 이왕 하늘을 하려면 개천 보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자꾸 복잡하게 서게 쓰는데 그러냐. 근데 무슨 소용합니까? 일본은 왕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어요. 소화에서 지금 평성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일왕 죽으면 또 바뀌어요. 그 불편하다. 일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 지금 주체 씁니다. 김일성 태어난 날부터 주체 연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메이지 때 동양권은 다 버리라는 그 우리 공무원들 때 옛날에 우리 서를 없애려고 구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구자, 옛 구자 써서 없애라 이거야. 일본 때부터 없애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다 음력으로 지내는데 우리가 어떤 뿌리 있는 민족인데. 국민의 저항으로 못 없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일본처럼 동양권 버려서 빨리 근대 국가가 돼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는 그 우국 충정해서 그런 거지. 그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러니까 설날 하루 놀았어요. 어르신들 알지만 민속의 날에 하루 놀았다고. 그랬다가 에이, 아예 노태우 대통령 때 저 추석이랑 3일씩 놀게 갑자기 바뀐 것이죠.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천부경은 81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그냥 제가 개천기 5편을 쓰면서 전서체로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이게 글자로 81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희가 만든 태극은 원래 8개인데 이 8개가 이 우주가 이게 천문이 4개가 있고 지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다 외우게 됩니다. 일, 건천, 양의 기운이 길은 게 양효고 짧은 게 음효지 않습니까?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게 하늘인 거지 뭐. 그러니까 건이고 이게 천이 이게 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사, 팔본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 일건천, 이태택, 뭔가 있어요. 건지, 곤지, 짝짝꿍.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론이 우주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저 박영효가 이제 일설에 따르면 박영효가 이제 국기가 없으니까 그 전에도 쭉 태극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저 국제회의를 가는데 국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져가라. 고종이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라고요. 고종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져가는데 이제 영국 선장이 그랬답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거 일본 가도 널렸고 중국 가도 널렸는데 너희 나라는 어떻게 알겠냐. 내게 빼라. 그래서 지리가 항상 지리가 천문보다 천문지리 무불통달이에요. 이거 여덟 개 깨닫는 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수학적으로도 이 양유하고 음유 세 개를 배치하는 방법은 여덟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빼놓은 게 아닙니다. 요 네 개는 양효가 안에 있고요. 요 네 개는 음효가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가 두 개짜리 이렇게 두 개 한 개짜리 요렇게 두 개짜리 요렇게 이렇게 딱 요 순열 조합이 여덟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요걸 좀 어려운 말로 이진법으로 0, 1을 세 자리 숫자로 000, 001, 010, 011 하면은 111까지밖에 여덟 가지 숫자 이진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사실은 심오한 거예요. 근데 복희가 5500년 전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리 사계를 뺀 거지. 그다음 삼태극은 천지가 조화를 부려 사람까지 태어나면 세계를 다 망라한 국기인데 여기서 지리 사계를 빼고 삼태극을 태극으로 바꾼 것이 우리 오늘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강의했지만 우리 태극기가 뭔지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교육 가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한테 뭐가 자랑스러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계 유일한 우주선 국기다. 아이 그 정도면 합격점이죠. 근데 하나 제가 원하는 답은 5500년 된 국기. 전 세계 1000년 된 국기도 몇 개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조상을 뒀으면. 제가 만일 모택동 참모였다면 그때 중국이 얼마나 혁명 끝나고 나서 국기를 오성공기를 새로 만드는데 그 당시 정서가 반영된 게 지금 국기예요. 국기가 중국분들은 서운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격이 낮잖아요.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이 왕별이 공산당이고 나머지가 뭐 노동자, 농민 그 계급입니다. 우리 국기는 우주론이고 만일 제가 모택동 창모였다면 이게 뭡니까? 우리 저 태우복기 팔태극 갖고 중국 국기 동양문화의 정수 이걸로 합시다 그랬으면 그때 중국이 만일 그 국기를 채택했으면 우리 국기는 완전 짝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북한 목 네 개 추가해서 다시 팔태극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아까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우리 국기도 위대하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치우는 뭐 그런데 제가 김한민 감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도 뻔한 이순신 얘기고 명량이 어떻게 천만을 동원했을까? 근데 이 그래서 처음 영화를 볼 때 몰랐는데 나중에 김한민 감독하고 뭐 그래도 전화하는 분 받는 사이입니다. 그래도 뭐 술도 한 세 번 먹었고 상당히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두 개지만 세 개 알고 두 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열 개 알고 두 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제를 지내는데 아, 확대 보니까 치우한테 빌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환단곡에 환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 판옥선에서 일본 배를 부시는 이 쇠판이 치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군인들이 우리 합참 같은 부대를 치우부대라고 불러야 된다 지금.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도깨비하냐 괜히 했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존에 국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조선 인정도 안 하는 판이니까 국민의 뜻이 안 모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 문양을 바꾸려면은 얼마 전에 바꿨는데 국회나 다 무궁화 쓸 게 아니라 하나는 삼족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 고구려 매그리오는 정부라는 그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태극은 제가 봐서는 약해요. 여기 저 삼족은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삼족어 국기에다가 뭐 국회라든가 정부 썼으면 난 훨씬 더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긴장하고 좋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만약 15개 문제를 냈으면 선생님들께서 과연 몇 개나 맞히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중간에 아마 시간이 없지만 제가 문제 얼른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국의 첫 번째 환인은 안파견입니다. 환자 81자로 정리되는 우리 우주론 경전은 천부경입니다. 그의 삼일신고나 참전기경이나 우주론 같은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부경이란 얘기입니다. 복희의 여동생은 여화입니다. 복희가 흰점과 검은점을 만든 우주론 그림은 하도라는 것입니다. 하도. 그 다음에 치우천자가 탕록에서 헌원왕자 싸울 때 죽은 배달의 장군이 치우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자가 신시로 중국으로 천도한 곳 이름이 뭐냐? 청구. 치우천자 스승은 자부. 왕검당군이 통치한 사만은 그러니까 조선을 셋으로 나눠 통치해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안이 가운데입니다. 아사다리.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마한이고 뒤에 한번 나와요. 네, 거의 다 이제 네,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진안입니다. 아, 저 번안입니다. 번안.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의 그 처음에 그 왕들은 알아야죠. 단군 조선 사만에 안 했던 마한의 도읍지는 그건 백악강입니다. 지금 평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사달은 하얼빈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 번안의 중국 영토에 거기는 안덕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요사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단군 조선 사만에 했던 번안의 왕이 누구냐? 아주 재밌어요, 얘기가. 치두남입니다. 치우후손에. 그 다음에 이쪽에 마한의 이쪽
왕은 웅백다입니다. 곰족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삼천물이 이끌고 내려오는데 일 곰족이 곰을 숭배하는 곰 토템 민족이 있고 호랑이 토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 애들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바꾼 거예요. 근데 곰부족은 말 잘 듣고 천손이 우리 이 무식한 지손들을 교화하세요.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해주세요. 홍익하세요. 그래서 합의를 본 거고 범부족은 까분 겁니다. 철퇴를 맞았겠죠. 그거를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기가 막히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왕이 통치한 나라는 당나라고요. 세자가 되지 못해 천치한을 품은 요왕의 아들이 단주라고 합니다. 단주의 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왕에게 홍범구주를 전해준 단군조선의 태자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군현홍수를 순왕이 못 막는 거를 그 우사공이라는 사람을 신하를 시켜서 막아요. 그 다음에 순왕이 죽으니까 그 우사공이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단군의 아들이 부루입니다. 부루. 그 부루단지라는 유명한 그 부루입니다. 그 다음에 두 왕비가 소상강의 자기라는 왕은 아까 저 순왕이라고 그랬고 어화가를 어화둥둥 뭐 이 어화가 거의 몇 천년 된 우리 그 음악 그거예요. 부루가 단군에서 만든 노래가 어화가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읽으면 최소한도 서효사, 연표문, 어화가 이 세 개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단고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 그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상나라가 생길 때 바로 주지육림을 했다는 그 거랑이라는 놈이 걸출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상나라 탕왕이 단군의 그 힘을 받아서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한나라 건국도 왕검이 철저하게 기획한 건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건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바둑으로 풀어본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이게 나눠진 데 있나요? 이거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안 팔리지만 배달국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연속국도 없고 영화도 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 좀 상고사를 하나 틀어주면 나라가 물꼬가 트이는데 어떻게 나라 예산으로 화는 옷도 부활 안 하는데 뭐 무식하니까 이 불쌍한 후손들이. 근데 백날 얘기하고 다녀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저 고위공무원 교육만 10년에도 안 받게 되라니까요. 제가 생각해서 제가 영향을 준 거는 우리나라 만원짜리 이따 나오지만 그 다음에 우측통행 몇 개는 바로 그게 제가 얘기해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국 개천기라는 그 처음에 81글자 천부경을 쓴 저는 천문대장입니다. 전부 주인공이 천문대장이에요. 1인칭 소설이에요. 근데 홈즈는 전부 저 똑똑한 제목에 나온 사람들이고 와트슨은 전부 다 천문대장이고 1편만 홈즈가 없습니다. 이게 1편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처음 스타워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 2가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었고 아 이건 영어니까요. 그 다음 스타워즈 3가 리턴 오브 더 제다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흉내낸 거죠. 난 그게 참 스타워즈 광팬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이게 운명인 게 제가 2011년 개연수 100주년에 환단고기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원장 임기가 2011년에 끝나서 5월에 끝나서 그동안 메모만 해놨던 걸 타이프 두 달 만에 쳐가지고 2011년 11월에 환단 개천기 초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도사님이 달빛 같은 큰 책을 쓰셨으면 저는 그래도 반딧불만한 거 하나 썼어요. 그게 공교롭게 201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더 세게 개천 혁명을 얘기하고 개천, 그러니까 개천기라는 소설이 어떻게 개천절 있는 나라에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다는 거예요. 개천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희하고 치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후복희가 너희 나라 사람이라면 태후복희 책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는 제건 졸작이지만 누군가 이런 걸 보고 별거 아니네. 나도 이제 저 배달국 드라마 하나 써야지.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문화가 갈 방향이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서 강연할 때 그래 머리 나쁘면 공부 못할 수 있다. 걱정 안 된다. 그런데 다만 네가 PD가 됐을 때 명문대 나온 애들보다 네가 영어를 못하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다들 아이 질리지도 않습니까? 난 솔직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질려요 이제. 그리고 하도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미지도 헷갈려. 거기다가 그 놈의 연산군하고 장희빈은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네가 뭐 거기서 우리 좀 배달 태호복기 드라마 치유천왕 한번 합시다.
제한할 수 있는 여유는 생긴다. 결국 제사혁명이고 나발이고 다 콘텐츠 싸움이고요. 제사혁명 AI 뭐 알파고 결국 콘텐츠 싸움입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콘텐츠까지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 같은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블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폴란드 속하면 항상 바르샤 동맹에 들어가서 그 동맹의 힘을 받아요. 블록이 얼마나 많아요. 남미 블록 다. 동양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결국은 한국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단길 전에 그 백인 여자가 온 그 원래 툰드라 비단길이 있어요. 그 환단고기 그게 알타이족이에요. 알타이 블록을 만들면은 사는 겁니다. 근거는 환단고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냐면 내가 일본이 음력을 안 써요. 근데 칠석은 있어요. 그 칠석이 양력 7월 7일입니다. 걔들은 음력이 없으니까. 7월 7일은 일본 장마철이에요. 장마전선이 일본 열도에 있을 때야. 행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국립천문대장이. 우리나라 음력을 쓰기 때문에 항상 휴가철 한복판에 칠석이 와요. 왜 칠석 때 그걸 코리안 밸런타인데이라고 부르고 떡이라도 팔아야지. 왜 그걸 차이니즈 밸런타인데이라고 부르도록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왜 국적 없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은 팔면서 왜 우리 저 나반과 아만이 그 천 그 바이칼에서 만난 그 그걸 시조로 하는 칠석은 왜 백화점에서 떡도 안 파냐고. 그래서 제가 대전시 건의에서 대전시가 견우증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대전에 시민 천문대도 저 지라고 했고요. 전 대전 가면 떳떳합니다. 아주.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저는 뭐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다행히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요 시대를 기술하게 되면 하나라가 망하고 탁나라가 세워질 그 타이밍에 무진 50년 오성치료가 여기에 딱 떨어져요. 그 다음 여기 가다 보면 저 우리 위만조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걸 기술할 수가 있고 여기는 강태공이라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강태공은 배달족 책사예요. 그래서 주나라가 세워질 때 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세워질 때 결정적 기여를 하는 낚시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모르고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유의자 저 쓰다가 영토를 정리해봤어요. 이게 대마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마도가 말에 대한다는 뜻이에요. 대할 때자라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마한 변한 진안이라고 배웠어요. 그건 후사만이에요. 원래 아사달에 진안이 있고 대단군이 여길 통치하고 웅백다랑 그 치두남이 부단군이 번안의 안덕향에서 여길 통치하고 백악강 평양에서 여기 저 마한 맞자 이쁘죠. 여기서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대마도지 마한에 딸린 섬이야 이게 우리 영토야. 근데 여기가 만일 여기가 마한 나중에 물론 마한 변한 진안이 생기는데 여기가 진안인데 이게 왜 대마도가 됐겠어요? 대진도라야지. 대마도라 이름이 긴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조목조목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러시아를 만나서 야 이쪽에 오츠크회라고 있는데 오츠크회가 러시아 말로 뭐냐? 아, 고유명사니까 당연히 이름이 없어요. 저는 옥저라고 생각합니다. 옥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몽연속국을 봐도 옥저는 황해 쪽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서금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른다니까요. 네. 더더구나 이게 중국 북경 앞에 많이 바레만 아닙니까? 바레가 뭐가 이뻐서 우리 서울 앞에 많이 당나라만 아니면 우리 기분이 좋겠어요? 왜 바레만이 거길까요? 아, 무식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바레고 통치한 거죠. 뭐. 예, 뭐 기록 뭐 있는 모양인데 전 오히려 그럴 때는 일감 바둑으로 말하면 일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춰낼 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개연수를 쓴 한단고 쓴 개연수라는 분이 책을 써놓고 한 말이 전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 환단고기를 정리해놓고 나니까 수자무 족자도 흥욕홍 희욕광야 손이 저절로 춤을 추고 다리가 저절로 춤을 추고 흥이 나서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몸이 토막나 죽어요. 일본 현병 잡혀가지고. 이런 어떤 독립운동이나 이런 민족의 그 뿌리를 다 소홀히 하고 노인네들은 요새 뭐 어디 들어가니까 뭐 형용할 수 없는 뭐 참 그 틀로 시작되는 한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보면 지금 정치 뭐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이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서 하루 100명밖에 안 들어오지만 계속 그 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참 많네. 노래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좀 설명이 긴데 개천가란 노래가 없는데 이 동양 우주로는 제가 요점 정리할게요. 해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 별자리는 청룡백호 주작현무, 그다음에 북두칠성은 별똥부대. 딱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얼렁얼렁 해버리면 달에 토끼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까만 부분 보시면 귀 보입니까? 귀? 얼굴 여기가 고요해 바다요. 암스트롱 내린 데입니다. 이거 바로 토끼가 방아 찍고 있잖아요. 이거 절고 있고 이거를 할아버지가 텐마루에 앉아서 야 손자 누구야 봐라 저기 토끼가 방아 찍지. 이게 천문학 교육입니다. 요새 애들은 사람이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이어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이 된다. 숫자를 내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지 천문학이.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거는 토끼로 보고 이걸 두꺼비로 봤어요. 또 이 절구구 부분이 여기 앞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엉덩이인 거야. 그래서 이 토끼와 두꺼비가 있고 해에는 삼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삼조구는 다 이건 태양인 거예요. 보나마나. 그다음 토끼와 두꺼비가 나오거나 두꺼비만 있는 건 달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무식해서 나중에 주몽이나 연계소문 TV가 나오니까 왜 삼조구라는 게 있었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미 일본은 태양을 사랑하는 나라니까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삼조구를 달고 뛴다는 겁니다. 지금 역물을 달고. 그래서 달이 세 개잖아요. 우리 고구려 삼조구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냥 지금 뭐 엄청 잘 살고 뭐 세계화 된 거로 착각하고 살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A4 용지 막 갖다 쓰는 거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틀림없이 이름 쓰고 누가 몇 장 가져가나 적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누가 정치를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2만불 국가에서 3만불 국가로 십몇 년 동안 점프를 못했습니다. 다른 만불 국가들이 다 2만불로 따라와서 2만불 국가의 주력 상품인 휴대폰과 자동차와 뭡니까? 휴대폰, 자동차, 조선을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맨하탄의 절반이 금융입니다. 금융, IT, AI, 우주산업 3만불 국가로 못 간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 대덕에서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먹거리가 없어요. 지금 뭐 나오는 게. 그리고 노벨상 같은 것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일본 16명 나오도록 한 명도 없다는데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이 의미하는 그 과학기술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난 과학기술기구장 6년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10년 안에 노벨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하고 중국이 안 한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 또.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저질스러운 화투도 일본 겁니다. 왜 일본 겁니까? 12월에 비가 오잖아요. 음력 12월에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천체는 다 나와요. 이게 1월이 소나무가지 학 있고 뻘건 해가 있으니까 연하장이 별겁니까? 1월 연하장이지. 일본 사람들은 8월에 왜 보름달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음력을 안 쓰니까 추석이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이라는 거 합니다. 이게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광이지. 근데 여기 금음달이 있다는 걸 또 몰라요. 이 금음달이 새벽달이잖아요. 해가 뜨면 사라진 팔자야. 비운의 동양에서 비운의 주인공은 절대 보름달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보름달 좋은 겁니다. 우리는 보름달이 뜨면 우리 도깨비도 못 나와요. 귀신도. 서양의 모든 귀신은 다 보름날 나옵니다. 사람이 늑대로 바뀌고. 왜? 걔들은 보름달이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보름달에 박쥐에 늑대는 세트예요. 근데 요새 섞여갖고 막 우리나라 연속극에도 보면 뭐 저 보름달에 늑대가 울어. 우리나라 거는 전설의 고향 보세요. 일단 달이 없어. 달이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멀리 불빛 보여서 가보면 이제 지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섞이고 있다니까 정서가. 우리는 보름달이 좋은 거예요. 달 뜨면 저 관광수월하고 술 먹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흑사리가 흉패예요. 이 흑사리 껍데기 같은 놈아 그런 여기 왜 있냐면 이 종달새가 나쁜 새도 아니고 이 금음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참 해 달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월우봉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우주의 결정판이에요. 이게 조선도리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태음과 태양과 태음이 달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태양은 애용을 해. 젊은 태양이니 뭐니 태음이란 말은 아무도 안 써요. 그 태양과 달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해와 달, 태음과 태양이지. 과학책 보면 태양과 달로 나와요. 해 천문학 뭐가 이상합니까? 해의 지름. 그러니까 우리말 저는 비행기를 날틀로 바꾸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말을 살려야 됩니다. 해, 달이란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해예요. 옛날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입니다. 그 달이 그 달이에요. 한 해가 갔다가 그 해가 하늘에 헵니다. 그게 영어는 안 그래요. moon하고 months는 어감이 같아요. moon하고 months는 독일어도 그렇고 다. 그런데 sun하고 year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이 얼마나 정교한데요. 다 얼, 하늘이에요. 얼이 뭐예요? 어린이, 어리 아니거네. 어른, 어리이거네. 어르신, 어리 높으신 분. 얼굴, 어리 드나드는 굴 일곱 개. 그래서 우리가 돼지머리 놓고 비는 거예요. 왜? 돼지머리 구멍이 일곱 개야. 북두칠성에 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천 행사예요. 왜 그걸 부끄러워하냐고. 왜 우리는 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만 원짜리 꼽고 앉았냐. 무슨 소리야? 성경 봐봐. 거기는 별 수 있어? 맨날 양 잡아서 뭐 피 갖고 별짓 떠하더만. 그게 사람 머리 올릴 수 없고 소머리 소로 비싸니까 돼지가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 칠성 신앙은요 무서울 정도예요. 칠성 부대는 당연히 있는 거고 뉴스 보니까 깡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칠성만 갖고 한 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파워포인트는요 저대로 밤새라면 밤새하고 아 제가 너무 많이 빼놔서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청룡백호 조작 현무는 한 방향에 하나씩 있는 사신이에요. 사신도라 그래. 하나당 별자리가 일곱 개씩 있어요. 그래서 동양 별자리는 28수예요. 여기 보시면 청룡의 이거 동서가 바뀝니다. 천문도는. 아, 묻지 마세요. 여기 청룡의 일곱 개, 백호의 일곱 개, 여기 현무의 일곱 개, 주작의 일곱 개, 성 스물여덟 개가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제를 지낼 때는 첨조고 달, 톡 제일 높은 깃발 노란 게 세 개잖아요. 해, 달, 요건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은 28수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애들이 뭔지 모르고 들고 서 있는 게 28개, 검정색 7개, 녹색 7개, 빨간색 7개가 청룡백호추학 현무입니다. 이게 제갈량이 남병산에서 사기칠 때도, 남동풍 불 때 사기칠 때도 저렇게 놓고 했을 거랍니다. 이거는 지자체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 저 민속 종교는 당연히 다 천재가 있어요. 이게 천재 맥을 이어가는 데가 강화도하고 태백시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 최고, 동양 최고 하는데 천문대가 제가 봐선 세계 최고예요. 전 올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세계 천문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 과제를 하거나 지금 뭔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스톤헨지나 이런 게 무서워갖고 동양 최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 우리가 무슨 세계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마야나 뭐나 봐도 뭐 연대도 뒤지고 뭐 어떤 거는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개천을 퍼뜨리려니까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게 가사인데 금방 제가 얘기했던 우주론을 제일 빨리 알리는 방법은 노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모란봉학단 왜 시킵니까? 걔들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찬송가 불러야 종교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 가사에 보시면 단 한 줄도 이해관계 있는 어떤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동영상 됩니까? 제가 좀 부탁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우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자 일단 우리나라는 얼마나 고귀하냐면, 대한민국은 대한이란 말이 아까 그 마한 본한 진한을 사만을 합쳐서 대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왕제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한반도 끝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을 흉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단군조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는 우주론 국기고 개천절은 하늘이 열렸다고 놓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그날에 대통령도 안 오니까 그 조상들이 쌓은 모든 공덕이 못난 후손 때문에 전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는 가사가 사절까지 누구 죽이란 말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신과 칠성의 영성 문화는 이거는 저 꼭 여러분들이 저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건 단군 우리 조상 문제를 종교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 할매나 이런 것은 지금 다 삼신 할매까지 다운돼 있지만 그 박제상의 부도지나 환단곡의 역사는 그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신교가 이제 민족 종교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초보자들은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 전부 곰새끼가 돼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단군 신화나 식민사학을 수긍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그 발표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그때 받아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나 뭐 갖고 더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것도 소국이네? 우리 속국이네? 약하네? 그래 오판을 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어떤 외교 문제가 생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 그 다음에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복희나 치우천전 중국 사람이다. 복희는 점쟁인 줄 알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우주론도 없는 나라. 환단공인 다 거짓말. 진화가 가지짓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게 가운데 나라고 우리가 동쪽을 한 캡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나서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예, 도저히 저 용...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정리해드리면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다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천손이 개천을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 하늘이 무서워는 우리 사상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성당을 다니니까 밴쿠버 올림픽 때 성어를 붙고 출전해서 금메달 받아서 마이크 갖다 댔어요. 나 유심히 봤어요. 뭐라고 하나. 하늘이 도왔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검찰총장 자문위원이었습니다. 한상대 총장까지 김준규 한상대 총장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이 뭐 저녁 먹고 검찰에 유익한 말씀 한번 해주시오. 그럼 제가 늘 뭐라고 시비 부냐면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그 저울 들고 있는 백인 여자한테 권력을 받았느냐. 그럼 조선시대 네 선배들은 그럼 누가 권력을 준 거냐. 뭐 법원이나 뭐나 다 요새 누가 그런 저울 쓰냐 말이야. 대한민국 검찰은 하늘이 전권을 준 거고 대한민국 검찰이 때릴 수 있는 제일 큰 벌이 천벌인 겁니다. 그 무서운 검찰 사람들이 아무도 저한테 반발을 못해요. 하늘 파라선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예, 우리나라의 개국 이념이자 바로 셀 국권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 국민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개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실감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분오열된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또 계속 우리가 어떤 정치 변혁을 일으키든 계속 사분오열 될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은 한 20년쯤 되면 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심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우리 민족을 묶을 마지막 정신적 지주 공통분모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개천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천손이고 우리는 홍익이 세계화 아닙니까? 그게 한류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개천 사상으로 근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혁명이라는 얘기를 꺼내야 자극이 될 것 같은데 그 혁명은 뭐냐면 쟤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겁니다. 제4혁명이고 나발이고 국민이 공부하면 다 해결됩니다. 국민이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하면 걔들이 돌다가리들이 끌고 간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개천혁명의 가장 첫 번째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지금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부예요. 지금 국민의 90%가 단군 인정을 안 한다.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손자나 손녀나 얘기하는 가운데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초창기입니다. 한참 초창기에 우리 이 개천파의 그 활동 이게.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개천이 보이고, 아, 저 이 단어가 좀 이해가 참, 이게 제 책 챕터예요. 개천혁명의 1장, 2장, 3장인데, 아직까지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 3장은 완벽한데, 개천, 천선, 홍익의 키워드에 대해서 요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야 개천이 보이고, 사상을 공부해야 천손이 인지되고, 여기서 그 북한의 주체사상을 압도할 그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먹고 사니까 잘 살다가도 몇 년 지나니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국심은 북한이 낫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사상을 제압할 다른, 그러니까 체제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해서 지금 남한이 그 정당화되지만 지금 그 이후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평양에 큰 개천, 그 평양에 주체사상 탑이 있는데 무조건 그거 부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 못 부시면은 거기 주체란 말을 띄고 뭘 붙여야 돼요. 뭐라고 붙일 거냐. 거기다 근검절약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들어갈 말은 홍익이나 개천이나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진국을 가는 기본 콘텐츠가 됩니다. 이건 저 제4혁명이 무슨 고리타분한 역사냐. 그거는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를 위한 정체성입니다. 세계화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세계화하는 거 아닙니까. 김치가 냄새가 나면 다 먹게 만들어야죠. 그 세계화를 안 하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세계화를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국군의 정신전력 심각합니다. 제가 주어 들어보니까. 이게 하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상 앞다고 미래 고토회복 안 합니까? 아, 남북통일이야 뭐 빨리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사는데 한화가 야구 우승하는 것보다 남북통일이 빠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국은 언젠가는, 저는 제발 제가 그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은 무너지고 분열될 때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조선족 차별대우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조선 그 문화에서 우리 옷과 음식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북도 죽이는 못할 망정 그렇게 조선족이라고 차별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치인은 북한이나 남한은 지금 졸본이나 부여로 보이고 우리 떠도는 고려인이나 조선족 같은 사람들을 유민으로 봐서 주몽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시 그걸 건설하는 걸 보고 그 다물군에 내가 기여만 할 수 있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습니다. 요 컴퓨터 마냥.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지금 영국은 고만한 우리만한 땅 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코리아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대통령 공약에 그레이트 코리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섯 가지 정리해드렸고 부록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 강의 들은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적폐공사 1급한테 들었어요. 근데 만 원짜리 앞에 일월로봉도가 들어가 있고 해와 달에 된 지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만 원짜리 뒤에는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화지도가 들어가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의 현재 우리나라 제일 큰 망원경 세계 100등짜리가 이겁니다. 이게 보현산 망원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만 원짜리 뒤에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제일 큰 망원경이고 이 배경이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화지도고 이게 230호 혼천입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을 보니까 거기 북두칠성,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톱니바퀴 뒤에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거 가르쳐주면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 근데 꼬리에서 두 번째 벨이 두 개예요. 이게 개양성입니다. 선덕여왕 연속극을 보면 개양성이 나오면서 쌍둥이 공주가 나와요. 난 그 작가가 상당히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뭐죠? 우리 저 옛날 배달국 잠깐 나온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무슨 태방사신기. 거기 이렇게 실물이 나오는데 그 작가가 조금 더 내공이 있었으면 그 실물이 천부인이라야 됩니다. 근데 그 집행이가 왜 나와?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제가 정말 슬픈 거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에 단 한 줄도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인지 그런 이제 걱정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